겨울의 징계, 두루미가 돌아왔다. 이들이 선택한 곳은 금단의 땅인 DMZ. 그러나 이곳에도 피해야 할 천적이 있고 두루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간의 간섭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기 나왔다. 24.5.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 이곳까지 날아온 두루미. 디엠지는 두루미들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을까? 10월의 철원 평야, 들녘이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가을 거지가 시작됐다. 추위가 먼저 찾아오는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추수가 빨리 끝난다. 이맘때가 되면 철원 민통선 안쪽 지역을 꼭 찾는 손님이 있다. 제두루미다. 날갯짓에서 고고한 기품이 느껴지는 제두루미. 2,000km의 긴 비행 끝에 이곳에 도착했다. 추수가 끝난 들녘에 내려앉은 제두루미. 지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긴 목을 뻗어 먹이부터 찾는다. 이들이 먹는 건 추수하며 떨어진 벼나달. 허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 쇠기러기도 날아왔다. 겨울을 나기 위해 해마다 수만 마리의 기러기들이 철원을 찾는다. 드물게 발견되는 겨울철새인 흰 기러기도 보인다. 낙곡이 풍부하고 너른 철원 평야는 기러기들이 먹이터로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제두루미가 찾아온 지 약 보름 뒤 차가운 바람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손님이 날아왔다. 두루미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을 끝낸 두루미들이 속속 민통선 안쪽 지역에 도착한다.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선 예부터 학이라 불리며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길조로 받아들여져 왔다. 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데 목이 황색인 새는 올해 태어난 새끼 두루미다. 새끼 두루미는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의 모습을 갖춘다. 우리나라를 찾는 제두루미와 두루미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외모와 색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다리가 분홍빛을 띠는 제두루미는 몸통이 채색이고 눈 주위에 붉은색 큰 점이 있다. 반면 다리가 검은 두루미는 목이 검고 이마에 붉은 반점이 있다.
크기는 두루미가 조금 더 크다. 저런 DMZ일 때는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함께 월동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두루미는 시베리아의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일대에서 번식을 하고 11월이면 우리나라를 찾는다. DMZ 주변 철원과 연천, 그리고 강화도는 두루미의 주요 월동지로서 두루미 벨트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두루미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은 철원 지역이다. 기나긴 철책을 따라 전쟁의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비무장지대. 철원의 DMZ 지역은 넓은 평야와 초지, 하천이 어우러져 두루미가 월동하기에 최적이다. 역설적이게도 인위적 경계선 DMZ는 두루미의 생존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른 아침이면 두루미들이 철책 넘어 북녘당에서 민통선 지역으로 날아든다. 평야지대에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다. 두루미들이 내려앉은 곳은 추수가 끝난 논. 식사를 하기 전부터 세력 다툼이 벌어진다. 자리 경쟁을 하는 것이다. 목을 길게 뽑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이다. 이때 날개 끝 부분을 치켜드는 쪽이 수컷이다. 새끼 두루미들도 먹이를 쪼아 먹느라 여념이 없다. 철책 주변에 있는 논은 두루미에겐 풍요로운 땅이다. 특히 갈아엎지 않은 논엔 낙곡이 많이 떨어져 있어 겨울 양식으로 더할 나위 없다. 철원에 두루미가 많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그 DMZ에 있는 그 습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DMZ 지역에는 대부분 산지가 있거나 해서 아땅치가 않은데 이 철원에 있는 DMZ 습지만큼은 정말 두루미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물이 많고 평야지대고 갈대도 많고 해서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민간인 통제선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농경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인 통제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논이 바로 이렇게 철원 평양에 민간인 통제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DMZ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DMZ는 분단의 긴장만큼이나 유독 눈이 자주 내린다. 두루미도 눈을 피할 순 없다. 혹독한 추위와 폭설, 두루미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면 먹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눈발은 점점 거세진다. 모든 것이 눈에 덮여버려 먹이를 구하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변하다를 찾기도 쉽지 않다. 새끼 두루미에겐 더욱 힘든 시간이다. 멧돼지 가족이 먹이를 찾아 두루미 먹이터까지 내려왔다. 한겨울 폭설은
다른 동물들도 힘들게 하긴 마찬가지다. 겨울나기의 고통은 고라니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에 사는 고라니지만 꽁꽁한 강을 건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고라니처럼 발굽이 둘인 우재류 동물들은 미끄러운 곳을 걷기 어렵다. 결국 발길을 돌리는 고라니. 그러나 먹이를 찾기 위해선 어떻게든 강을 건너야만 한다. 물속은 차갑지만 얼음보단 그나마 나은 편이다. 두루미들의 먹이터인 논. 고라니도 이곳 논을 찾았다. 낙곡이나 마른 풀을 찾아 먹으며 겨울의 양식을 보충한다. 지륵 같은 밤. 뭔가 나타났다. 살기다. 눈 덮인 산 속에서 먹이를 찾는 건 최상위 포식자인 살개에게도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이 밤 살근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한다. 철원의 동송 저수지 앞. 야행성인 살기 대낮에 먹이를 찾아 나섰다. 이곳은 두루미가 주로 먹이를 구하는 곳. 살기 서서히 접근한다. 순간 긴장이 감돈다. 과연 살기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를 발견한 삭. 갑자기 두루미떼가 날아오른다. 살기 노린 건 제 덩치의 두 배에 달하는 두루미였다. 기습 공격으로 두루미의 목덜미를 물었다. 하지만 두루미의 반항도 거세다. 오랜 씨름 끝에 살근 두루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끌고 가는 것이 문제다. 두루미의 몸무게는 약 10kg. 5kg인 살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거인 살근 결코 잡은 먹이를 놓지 않는다. 안간 힘을 다해 두루미를 끌고 가는 삭. 역시 맹수답다. 천신만고 끝에 논 가장자리로 끌고 간 살근. 수로를 따라 사라졌다.
해질녘 사액은 먹잇감을 숨겨둔 장소에 나타났다. 갈대 숲으로 끌고 가려다 여의치 않은지 다시 수로 쪽으로 방향을 튼다. 한동안 굶었는지 사액의 배가 홀쭉하다. 사액은 본래 은밀한 곳에서 홀로 먹는 걸 좋아한다. 두루미를 끌고 사액은 가버렸다. 다음 날 사액이 다시 나타났다. 유난히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사악. 침입자는 없었는지 냄새를 맡으며 확인한다. 사액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내장. 지방이 풍부해 겨울을 나는데 제격인 영양분이다. 두루미 한 마리면 사액은 며칠을 거뜬히 날 수 있다. 호랑이,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들이 사라진 지금 사액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맹수다. 이념의 경계를 넘어 야생의 자유를 누리는 두루미. 해질 무렵 이들이 날아가는 곳은 어딜까? 두루미들이 도착한 곳은 토교 저수지. 제두루미와 함께 무리를 이루어 잠을 잔다. 추운 날 이곳의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외다리로 몸을 움츠리고 잔다. 두루미류는 먹이터와 잠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밤에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잠을 자고 먹이터는 농경지의 낙곡을 먹이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미류의 철원 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얘기를 드리자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하천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음이 얼게 되게 되면 얼음 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잠자리의 요건은 중요한 것이 주변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포식자가 접근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주변에 개방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마리가 남아있는데 지난 겨울 철원을 찾은 두루미는 천여 마리. 잠자리는 DMZ와 민통선 안쪽 지역에 있었는데 총 8개로 토교 저수지와 하갈 저수지를 비롯 한탄강 상류 여울이나 계곡 지역이다. 날이 밝았다. 해가 떠오르면
두루미들은 잠에서 깨어난다. 이제 아침 식사 장소로 이동할 시간. 두루미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쳐 날아오른다. 햇살에 투영된 두루미들의 아침 행군은 장관을 연출한다. 도교 저수지에서 잠을 잔 두루미들이 속속 논에 모여든다. 언제나처럼 낙곡을 골라 먹으며 배를 채우는 두루미들. 하지만 두루미들이 식물성 먹이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한탄강 상류, 두루미의 또 다른 잠자리. 땅거미가 진 후 두루미들이 무리 지어 찾아들었다. 두루미는 제 두루미와 함께 물에 발을 담근 채 잠을 청한다. 저수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하천에서 밤을 지새운 두루미들은 토교 저수지와 마찬가지로 해가 뜰 무렵 먹이터로 날아간다. 두루미들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하늘을 박차고 오른다. 눈꽃과 어우러진 무채색의 두루미 날갯빛이 마치 붓으로 그려낸 수묵화 같다. 한탄강에서 잠을 잔 두루미들은 인근에 얼지 않은 강에서 먹이를 찾는다. 먹이를 구하는 모습이 논에서 낙곡을 찾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물속에 깊숙이 머리를 집어넣기는 예사. 부리로 자갈을 덜어내 먹이를 찾기도 한다. 잡은 물고기는 부리로 쪼아 기절시킨 다음 먹는다. 한탄강은 두루미들에게 풍부한 동물성 먹이를 제공한다. 아직 사냥술이 서툰 새끼들은 돌에 붙은 다슬기를 먹기도 한다. 모두 논에서 먹을 수 없는 고단백 영양식이다. 해마다 한탄강을 찾는 두루미들은 어느새 물고기 사냥의 명수가 됐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을 땐 요리를 하기도 한다.
마치 프라이팬에서 볶듯 부리로 연신 쪼아댄다. 몇 번을 반복해서 요리하다 물고기가 기진맥진 몸을 늘어뜨리면 그제서야 입안으로 가져간다. 두루미류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낙국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먹이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제두루미는 수초를 먹기도 한다. 너른 갯벌로 유명한 강화도의 동검도. 두루미의 월동지 중 하나다. 이곳을 찾는 두루미들은 특별한 먹이를 취한다. 개구멍에서 직접 개를 잡아먹는가 하면 개지렁이 등 갯벌 생물들을 주먹이로 한다. 왜 이렇게 다른 먹이 습성을 보이는 것일까? 두루미 번식지는 일반적으로 내륙의 넓은 하천 범람원 습지에 있습니다. 그곳은 여름철에 번식할 경우에 많은 곤충들이 발생하고 그 습지 중간중간에 물고기가 많고 또 우럭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먹는 것들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동지로 내려왔을 때 해안 지역으로 내려온 그런 두루미들은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개와 같은 먹이를 먹게 되고 개체류 같은 것을 먹게 되는 거가 많게 되고 있고 내륙 습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주로 이와 같이 농경지에 의존해서 낙곡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들의 번식지 중 하나인 러시아 힌간스키 자연보호구. 이곳은 광활한 초지와 습지가 펼쳐져 있다. 두루미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하다. 진흙 속에서 우렁이를 찾아내 먹기도 한다. 두루미의 번식기는 6월경. 산란기를 맞아 두루미 부부가 짝짓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두루미는 주로 습지 위에 둥지를 튼다. 먹이를 구하기 쉽고 천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두루미도 알을 낳았다. 제두루미는 두루미와 달리 둥지를 습지 주변 풀밭에 마른 갈대와 풀을 이용해 짓는다. 제두루미는 주로 초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벌레나 지렁이를 잡아 새끼에게 먹인다. 번식 위치가 다르다 보니 두루미와 제두루미의 먹이 습성은 이처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지난 2003년 7월 KBS 제작진과 이기섭 박사팀은 힌간스키에서 제두루미 포획에 나섰다. 그동안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던 제두루미의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당시 이기섭 박사는 포획한 제두루미의 다리에 3A1이라고 적힌 가락지를 달았다. 가락지 부착 후 제두루미는 서둘러 가족에게 되돌려 보냈다. 2012년 1월 철원의 민통선 지역. 이기섭 박사는 여전히 두루미와 제두루미를 연구하고 있다.
이제 아까 여기 엄청 많았던 데를 지나가서 철원 지역을 돌며 두루미의 월동 상황을 체크 중이다. 이동 중 뭔가를 발견한 이기섭 박사. 제두루미가 있는데 2003년 러시아 힌간스키에서 가락지를 단 3A1 제두루미다. 녀석은 해마다 이곳 철원 DMZ를 찾고 있다. 제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번식지 중에 하나인 킹간스키 자연보호구에 가서 직접 제가 가락지를 달고 또 인공성 추적 장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 개체들이 철원에 오는 것이 지금 매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똑같은 지역에 농경지를 와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다시 일본의 월동지로 내려갔다가 또 봄철이 되면 올라오는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월동을 하고 다시 러시아 어느 지역에 가서 번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나마 좀 잘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루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번식을 하고 또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두루미는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 의해 이동 경로가 잘 드러났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제두루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그들이 생존을 위해 끝없이 철원 DMZ와 민톤선 지역으로 날아온다는 점이다. 올해는 철원 지역에 귀한 손님이 많이 찾아왔다. 몸 전체를 흰색으로 치장한 시베리아 흰두루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철새다. 황금색의 우아한 깃털을 가진 녀석은 시베리아 흰두루미의 어린 새끼다. 날 때는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자태가 더욱 빛난다. 검은목 두루미도 DMZ의 식구가 되었다. 제두루미 무리 속에 캐나다 두루미 한 쌍도 보인다. 흑 두루미는 이동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DMZ를 찾았다. 다양한 두루미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안정적인 먹이원과 쉼터가 있기 때문이다. 안 와요. 제두루미 안 잘 나는 거 이제. 두루미 보호 협회 회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다 못 해놨어요. 우리 또 회원들이 또 자력으로 다 또 마련하고 뭐 그래가지고 20톤을 지금 마련해 갖고 주는 건데. 두루미 먹이가 귀해지는 시기. 회원들은 민통선 지역을 돌며 먹이를 준다. 주로 공급하는 먹이는 옥수수와 벼 등 곡물이다. 한 해 뿌려지는 양이 20톤에 달한다. 두루미가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두루미 보호협회에서는 두루미 먹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줍니다. 한 번 주는 양은 400에서 500kg를 주는데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주고 그때그때 이제 두루미 숫자가 늘어나서 먹이 먹는 양이 많아지면은 그 수시로 보충을 하여 먹이를 계속 떠날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로 두루미가 철원에 집중된 상황에서 자연적 먹이만으로는 추운 겨울을 나는 데 한계가 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두루미에게는 유용한 양식이 된다. 최근 DMZ를 찾는 두루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해마다 철원 토성마을에서는 두루미 학교가 열린다. 두루미 학교의 교장은 목장을 운영하는 진익태 씨.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두루미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그래서 그 새가 얼마나 오래되냐 사람 많이만큼 자라요. 이거 눈동자까지 잘 봐봐. 9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두루미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탕조 시간. 두루미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건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다. 두루미가 언제 한국에 오는지도 알 수 있었고 잠을 어떻게 자는지도 알 수 있어서 재밌고 신기했어요. 저는 아빠 눈에서도 많이 봤지만 지금 가까이서 더 보니까 또 눈동자도 볼 수 있고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고 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재밌고 신기했어요, 저도. DMZ의 겨울은 두루미가 있어 더욱 생기가 넘친다. 두루미들이 가장 많이 잠자리로 이용하는 토교 저수지. 조용하던 토교 저수지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럽다. 얼음 낚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두루미가 휴식을 취하는 저수지 안으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든다. 얼음 낚시를 즐기기 위해 이날 두루미 잠자리 토교 저수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천여 명. 행사 전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를 낳았던 얼음 낚시 대회는 결국 강행됐다. 얼음 깨는 소리는 두루미들에게 심각한 방해가 된다. 환경단체가 측정한 소음은 105dB. 지하철이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것과 같다. 낚시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소음이 커지자 두루미들은 저수지를 떠났다. 해는 절대 요새 깃든다라고 해도 8시쯤이면 다 지금 먹이 활동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한테는 우리 철원군도 홍보를 하고 낚시 매니아들한테 철원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보 현장을 와보는 환경단체들은 이날 대회가 열리는 저수지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향이 있고 없고에 대한 어떤 연구가 선행됐어야 된다든지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와의 상호 협력의 그 준비들이 돼 있었느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루미한테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단체들은 두루미에 대한 안전 대책 없이 수익 사업을 위해 얼음 낚시 대회를 열었다고 비판한다. 논란 속에 진행된 대회에서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4시간 동안 잡은 고기는 고작 20마리. 24.5. 어디 있어요? 24.5. 32네. 32요.
원래 토교 저수지는 철새 보호를 위해 낚시 자체가 금지돼 있다. 지자체의 수익 사업을 위해 철새 보호는 뒷전에 있었다. 두루미와 제두루미들이 가장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장소인 DMZ와 밀통선 지역. 하지만 이곳마저도 점점 두루미들이 날기 힘든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또한 민통선 안쪽까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전깃줄이 얽히고 살켜 두루미류의 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빠르게 비행하다 보면 전깃줄이 잘 보이지 않아 늘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농경지 주변으로 점점 늘어나는 비닐하우스도 두루미들의 서식 공간을 빼앗는다. 뿐만 아니다. 추수 이후 논을 갈아엎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경우 낙곡이 20%로 줄어 두루미류에게 큰 먹이 손실을 초래한다. 민간인 통제 지역 내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으면 더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통일이 된다든가 어떤 개발 지역이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 내의 농경지를 국가나 혹은 개인 혹은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조가들의 사진 촬영 행위도 두루미를 위협하는 요소다. 최근엔 가건물이 설치돼 이곳에서만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사람보다 3배 정도 귀가 밝고 예민한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다. 두루미가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상당히 안정되게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촬영하기도 좋고 관찰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두루미. 철원에서 온전히 겨울을 나지 못한다면 이들의 생존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철원평야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두루미의 80-90%가 월동하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만큼 좋은 장소를 찾아보기가 이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철원평야는 두루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원평야에 계속 어떤 개발 요인이나 이 어떤 서식지가 낙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절실한 어떤 보존 대책이 있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두루미를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철원 민통선의 봄이 왔다. 농번기의 시작. 농민들의 일손이 분주해졌다. 두루미들도 떠날 때가 됐다. 두루미들은 이곳에서 무사히 겨울을 났다. 날갯짓을 가다듬고 다시 먼 길 떠날 채비를 하는 두루미들. 그들이 날아오른다. 자신들을 품어주었던 DMZ를 떠나 고향 시베리아로 향한다. 두루미들은 한 번에 높이 날지 않고 선의 비행을 한다. 상승 기류를 타면서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상공 높이 올라선 두루미들. 지난 3월 14일 그들은 DMZ를 떠났다. 두루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준 철원 DMZ. 올가을 이들은 DMZ를 잊지 않고 여느 해처럼 다시 찾을 것이다. 철원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4학년 김사정, 김다현입니다.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똑 닮은 얼굴만큼 저희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새입니다. 특히 두루미요. 두루미는 우리가 사는 철원에 해마다 겨울이면 날아옵니다. 저희 아빠가 농사를 짓는 논에도 찾아와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수할 때면 아빠한테 부탁하지요. 두루미 먹이를 꼭 남겨주라고요. 지난 겨울에는 두루미가 우리 눈에서 먹이 먹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늘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니 두루미는 정말 아름다운 새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두루미 학교에서 두루미가 점점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환경 파괴 때문이라더군요. 우리 철원에선 두루미가 사라지는 일이 없겠죠? 자연이 깨끗이 보존돼서 이쁜 두루미를 올 겨울에도 내년에도 해마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